162페이지 창호미 유리공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호공사 쪽에서 1번에 창호의 종류 중 캐피의 방식. 자, 문을 어떻게 열고 닫느냐. 여기에 분류에 해당하는 것을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1번에 자재의 문. 자, 이제 캐피의 방식은 여다지 문 있죠. 열고 닫는 여다지 문. 그리고 이 안팎으로 자유자재로 열고 닫는 우리가 자재문 개념이 있습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미석이나 미닫이 개념 있죠? 옆으로 미는데, 벽 속으로 밀어 넣으면 미닫이고, 한쪽 번을 밀어붙여 넣으면 미석이 개념이 되죠? 그리고 돌리는 회전문 개념이 있죠? 그리고 오르내리기 창호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병풍처럼 젖는 전문 형태도 있을 수 있죠. 이런 것이 개폐 방식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창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여다지 창호는 창호의 한쪽에 경첩이라든지, 뭐, 피보디인지 이런 걸 설치해서, 선틀 또는 기둥에 달아서 한쪽으로 여닫는 게 여다지인데, 자, 여다지 중에서, 이거죠. 안팎으로 자유자재로 여닫으면, 그래서 이제 자유경첩이나 플루아인지를 설치해서 안팎 여닫으면 그것이 자재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미석이 창호는 창호받이 홈에 한줄 잡하거나 레일을 붙여서 문을 이중벽 속으로 밀어넣는 것은 미석이가 아니죠. 이것은 미닫이죠. 미석이는 한쪽 편으로 밀어붙여 놓은 거예요. 밀어넣는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2번 개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르내기 창은 수직홈에 문을 달아서 상하로 슬라이딩 시켜서 창에 추를 매달아서 균형을 유지하는 게 오르내기 창호죠.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추가 필요하죠. 그러면 이제 도르래가 필요합니다. 오르내기에서는 이제 도르래가 필요하고 오르내기 창호는 그리고 잠금 장치가 크레센트가 됩니다. 자, 그리고 4번 회전문. 회전문은 통풍 기류를 방지하고 쉽게 방풍 개념이죠. 출입위는 조절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회전문입니다. 그래서 회전문은 방풍 구조에 속합니다. 방풍 구조로서 에너지 절약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 전문은 여러 장의 문을 경첩으로 연결해서 큰 방을 분할하거나 전체를 개방할 때 사용하는 것이 전문이에요. 병풍처럼 여닫는 것이 전문인데, 자, 전문의 이동 장치는 도화 행거가 됩니다. 전문의 이동 장치를 도화 행거라고 합니다. 도화 행거가 필요합니다. 행거. 자, 그리고 자, 3번에 자, 옆벽에 자, 몰아붙이거나 벽 속에 밀어넣는 형태의 창호가 바로 미닫이죠. 미닫이. 미석이가 아닙니다.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4번에 창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태어났습니다. 자, 플러시 문은 울금이를 짜고 합판 등으로 양면을 덮은 것이 플러시 문이죠. 그래서 1번은 맞네요. 자, 그래서 이제 플러시 문이 이 뒤틀린과 같은 변형이 가장 적은 문이 플러시 문이 됩니다. 그리고 무태 문은 5번에 있네요. 울금이 없이 강화 판유리를 접착제나 볼트로 설치한 것이 무태 문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홀딩 도화가, 거기 2번에 있죠. 방충 및 환기 목적으로 울금이 망사를 설치한 것이 홀딩 도화고요. 그 다음에 3번에 그 일광 직사를 차단하고 통풍을 목적으로 설치한 문이 루버죠. 4번에 루버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4번에 문을 닫았을 때 창살이 되고 도난 방지를 위해 사용한 것은 이거는 주름문 개념이 되죠. 5번에 있죠. 주름문. 그래서 상호 바꾸어 놨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이 플러시 문은 옳은 지문이고, 그래서 이것이 가장 변형 뒤틀림이 가장 적은 문이 된다는 점을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에 창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태어났습니다. 먼저 1번에, 자, 알루미늄 창호는 강제에 비해서 비중이
자, 낮고 네알칼리 성이 우수하다 해서 OX, X. 알루미늄 알칼리 약해요. 약 알칼리입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지문이고요. 그다음에 갑종 방화물은 옛날 제작 과정에 의해서 강제 틀에다가 양면에다가 두께 0.5 이상 철판을 우리가 붙여주거나 아니면 철판 두께가 1.5mm 이상일 때 우리가 갑종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행 법에는 이렇게만 규정하고 있고 뭐 제작 과정은 뭐 그대로 제작해도 되고 해. 그런데 지금은 차열 비차열 성능 실험을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갑종 방화물은 보통 비차열은 1시간 이상이고 차열이 갑종 방화물에 적용돼야 되는데 차열은 저기에서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하는 우리가 대피 공간의 방화물은 차열이 30분 이상 확보를 해야 돼요. 근데 아파트 세대 현관문은 비차열 시간이 1시간 이상 확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을종 방화문이 비차열이 30분이 되죠. 그리고 3번 영임 때는 미다지하고 지금 현재 여다지 서로 맞닿는 선 때는 영임 때가 염여지는 선 때가 영임 때요. 맞닿는 선 때는 마중대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4번에 나이트레치는 우리가 저거죠. 여다지에서 밖에서는 자 열쇠로 열고 안에서 손잡이로 틀은 자물쇠가 바로 나이트레치였죠. 미다지형이 아니고 그 다음에 5번에 오르내리 꼬지세는 여다지청에 상하로 꽂는 거죠. 특히 쌍여다지일 때 이 오르내리 꼬지세를 많이 씁니다. 그 보통 외여다지, 여다지가 하나 있을 때는 가로 꼬지세, 옆으로 꽂는 가로 꼬지세를 쓸 수가 있고요. 꼬지세는 오르내리 꼬지세가 있고 가로 꼬지세 개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 창호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기억에 알루미늄 창호에 나왔습니다. 자, 알칼리 약해서 시멘트 모르터르나 콘크리트 부식되기가 쉽죠. 그래서 기억은 옳은 지문에 해당이 됩니다. 기억은. 그리고 스테인리스 강제 창호는 알루미늄 창호에 비해서 강도가 약하다 해서 됐죠. 그래서 알루미늄 강도가 약하고 스테인리스 강도가 큽니다. 그래서 니은은 X. 그리고 합성수지 창호는 열 손실이 적죠. 보온성이 떨어져 합성수지는 열 손실이 적고 보온성이 좋습니다. 그러면 보통 열 손실이 많아 보온성이 떨어지는 것은 알루미늄이죠. 알루미늄 창호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크레센트는 미석이죠. 미석이 창호에 우리가 미석이나 오르내리 창호에 철물해졌죠. 잠금장치였고 그다음에 미음 목재 함수율은 공사 시방세 정황 바가 없으면 18% 이하가 돼주시면 되죠. 그래서 기억하고 미음이 옳은 지문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7번에 여다지 창호에 사용하는 창호 철물이 아닌 것 해놨죠. 자, 그래서 1번에 크레센트는 이건 미석이나 오르내기 창호의 잠금 철물이었죠. 피봇인지는 여다지 맞고 레퍼토리인지 그리고 도어 클로저, 도어 체크라고 되죠. 실리는 자물쇠는 여다지 철물이 맞습니다. 그래서 크레센트는 잘 기억하세요. 미석이나 오르내리기 창호의 철물이었습니다. 잠금장치였죠. 그 다음에 8번 저절로 문이 닫히지만 15cm 정도 열려있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창호 철물이 바로 레퍼토리인지가 되죠. 레퍼토리인지. 그리고 도어 클로저는 도어 체크라고 하죠. 자, 문짝에 위에하고 문틀하고 설치해서 문을 저절로 닫히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피봇인지가 바로 아파트 세대 현관문 갑종 방화문의 무거운 철물의 인지가 피봇인지였죠. 그 다음에 9번에 장호공사에 사용하는 철물의 용도에 관해서 옳지 않는 거 자유경처 영어로 스프링 힌지라고 하죠. 그래서 창호를 안팎으로 자유로이 여닫을 수 있게 한 철물이 자유경처 스프링 힌지였고
레파토리인지는 열려지면 자동으로 닫히되, 자, 전체 완전히 닫히지 않고 조금 열리게 한 거죠. 대략 10에서 15cm 정도 열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레파토리 힌지가 됩니다. 그리고 3번에 도화 체크는 문을 열 때 벽과 문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벽에 문에 부착하는 것은 도화 체크가 아니죠. 도화 스톱에 대한 설명이죠. 9번은, 그래서 이제 3번은 도화 체크에 대한 것이 아니고 도화 스톱입니다. 자, 도화 체크는 도화 클로저라 했죠. 열려진 여닫이 문을 저절로 닫히게 하는 장치가 도화 체크고요. 크레센트는 미세기창이나 오렌지창이 잠금용 철물이었죠. 그리고 플라이 엔진은 보통 경적을 지지해 곤란한 무거운 문을 자동으로 닫히게 하는 철물이죠. 그래서 이제 플라이 엔진은 힌지 장치를 어디에? 바닥에 매입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중량 자재물, 강화 유리문으로 된 중량 자재물을 저절로 닫히게 하는 거죠. 그것이 플라인지가 됩니다. 자, 그리고 10번 문제 보시면 창호 철물로서 도화 체크, 도화 클로즈, 열려진 여닫이 문을 저절로 닫히게 하는 게 도화 체크였죠. 도화 체크를 닫을 수 있는 것은 여닫이죠. 1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해설에서 여닫이 창호, 이제 철물을 거기에다 다 해놓은 거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1번, 풍소란의 설명으로 옳은 것 해가지 않으시네. 풍소란은 사실, 저거죠. 이제 바람막이용이다. 예. 그래서 방풍용으로 사용하는 게 방풍용. 그래서 미석이의 마중대나 이런 데 방풍용에 대해서 특소리에 단열에 대해서 해서 명심하세요. 이거는 방풍용으로 사용이 되는 거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2번에 보시면 저거 나옵니다. 자, 알루미늄 샤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나오죠. 먼저 1번에 알루미늄 비중은 철의 약 3분의 1이죠. 가볍습니다. 그리고 2번 시공 중에 양색 스틸보다 간단하다 해서 트레시네 스틸 샤시보다 복잡습니다. 그리고 스틸 샷에 비해서 여닫음이 경쾌하죠. 그리고 콘크리트 접촉하면 부식당하고 미닫이 미석이 창으로 만들었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 다음에 13번에 문틀의 윗자 문 윗털과 문짝에 설치해서 문을 열면 자동적으로 조용히 닫히게 하는 장치로서 비톤 장치가 있어 개폐 속도 조절 창호 철물이 바로 도화 체크입니다. 도화 체크. 자, 그리고 넘겨서 보시면 유리공사 168페이지 유리공사. 유리공사에서 1번에 일반 유리를 연하점 이하의 온도로 가열해서 열처리한 거죠. 찬 공기를 약하게 불어넣어서 냉각했다. 이거는 선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보통 열처리해서 급냉시켜서 만든 것은 우리가 강화 유리고요. 서서히 냉각해서 하는 것이 배강도 유리입니다. 그래서 배강도 유리하고 2번에 있는 강화 유리하고 혼돈하면 안 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강도 유리하고 강화 유리. 급냉을 시키는 것은 강화 유리고 선행, 서서히 냉각시키는 것, 약하게 불어서 냉각한다는 것은 선행을 시킨다는 게 그거는 배강도 유리의 개념이 됩니다. 구분해 두시고. 자, 특히 이제 3번에 망임유리 있죠. 이거는 공부를 해 두셔야 돼요. 망임유리. 그러면 보통 이런 금속의 망 철이나 이런 거죠. 아니면 금속의 망을 넣어서 유리를 삽입해서 만든 유리로서 뭐 도난이나 화재 예방 목적으로 사용되는 유리가 망임유리죠. 망임유리는 잘 기억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2번 유리가 파괴되어도 중간만 합성수지에서 파편이 비산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유리는 바로 무엇이다? 저거죠. 접합유리가 됩니다. 4번의 접합유리. 자, 접합유리라는 것은, 자, 이거죠. 유리와 유리 사이에다가, 유리와 유리 사이에다가 중간에 합성수지를 넣어가지고, 여기에다가
합성수지 중간막을 넣어서 150도로 고열로 압착시켜서 만든 일이죠. 그래서 파편이 떨어지지 않고 비산되지 않도록 한 것이 접합유리가 됩니다. 그리고 3번에 보시면 자 알아두실 거 3번에 그래서 유리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나오죠. 1번에 판유리를 절단하기 전에 유리면에 부착된 종이나 기름먼지 등은 제거하고 자격이 닦고 잘라야 되겠죠. 그리고 강화유리는 현장 절단 가공이 곤란하고 정확한 지수 주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 절단 가공이 안 되는 것들, 현장 절단 가공이 안 되는 것들은 이거죠. 강화유리 안 되고요. 열처리한 유리는 안 됩니다. 그리고 대강도 유리 안 돼요. 대강도 유리가 현장 절단 가공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강도 유리 중에 스팬드를 유리도 안 됩니다. 유리도 현장 절단 가공 안 돼요. 그리고 복청으로 제작된 유리는 현장 복청 유리도 현장 절단 가공 안 됩니다. 그럼 당연히 로이도 복청 유리죠. 이런 것은 현장 절단 가공 안 됩니다. 그리고 유리벌로 이런 것들은 현장 절단 가공이 되지 않는 유리들입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이제 4번에 신축적인 건물에 유리 끼우기 전 일반적으로 내부 마감 공사 시작하기 전에 해야 돼. 그래서 유리 공사가 진행이 되면 유리가 공사가 돼 있으면 내부 마감 공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번에 복청 유리는 현장 절단 가공이 용이하다 해서 OX X입니다. 그래서 현장 절단 가공 안에 주문 제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접합유리는 판유리사의 합성수지 넣고 150 고유로 강하게 접해서 파손 시 파편이 비산되지 않도록 한 것이 바로 접합유리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4번 열 적외선을 반사하는 은소재 도막으로 코팅해서 방사율과 열갈율을 낮춘 거예요. 가시광선 투과율 높인 것이 바로 무엇이다? 로이유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로이 유리는 주의할 점이 이게 복청으로 제작해서 보통 여름철용, 보통 냉방용으로 제작될 때는 여기가 실내고 여기가 실외가 되면 냉방용은 여기를 코팅을 시킨 거예요. 여기를 코팅시켜서 이렇게 되죠. 열 적외선, 열 적외선은 우리가 주의할 것이 반사입니다. 반사, 반사율은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뚫고 들어오는 것이 방사율이에요. 이 방사율은 낮춰야 돼. 이건 낮춰야 됩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시광선은 들어와야 돼요. 가시광선. 가시광선 투과율은 높인 거예요. 가시광선 투과는 잘 되겠죠? 이거는 높인 것이요. 혼돈하지 않도록 하시면 됩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스팬드를 유리 한번 봐 두세요. 5번 있는 스팬드를 유리. 그래서, 판유리 표면에 색상을 정한 세라믹도를 코팅한다. 고온에서 열처리해서 만든 배강도 유리예요. 배강도. 그래서 이제 배강도 유리는 현장 절단 가공이 안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5번 문제 보시면 각종 유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해가 났죠. 1번에 로유리. 자, 로유리는 유리 한쪽 면에 금속 코팅을 해서 이 적외선 있죠? 이 반사율 높이고 방사율은 낮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선 차단 효과도 있죠. 그런데 난방 보온 성능이자 아닙니다. 자, 이 로이유리는 이거는 여름철용이고 냉방용이고 그 다음에 난방용은 반대로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난방도 돼. 우리가 보온 개념도 사용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사계질용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 2번에 복청유리는 두 장이나 세 장의 판유리를 일정한 간격으로 두고 봉이판유리로서 단열 및 방음성이 우수하죠. 그리고
4번, 무늬 유리는 표면에 여러 가지 무늬 모양이 있는 유리소, 다양이나 주름형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람이 정확히 누군지 투시를 못하도록 한 거죠. 그 다음에 4번, 강화유리는 일반 판유리를 열처리해서 강도를 증가시킨 유리소, 이제 얘는 열처리해서 급냉식에서 만들면 강화유리였겠죠. 그러면 선행식이면 대강도 유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유리블록은 사각형이나 원형 등의 상자형 유리를 고율 융착식인 일체로 만든 유리로서 채광이나 구조 겸용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자, 근데 투시는 안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은은하게 비치도록 하죠. 채광도 되고, 벽을 했잖아요. 그래서 구조 겸용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6번에 재료의 특성상 장식 목적으로 사용하는 유리는 장식 목적은 뭐 1번밖에 없죠. 에칭글라스. 자, 에칭글라스, 에칭이란 것이 이제 이 부식 작용을 하는 거예요. 산 같은 것에 부식을 이용해서 유리의 문양을 만드는 거죠. 그것이 됩니다. 1번 에칭글라스, 뭐 샌드브러스 글라스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3번에 이제 저방사 유리, 로유리죠. 그래서 이 로유리가 바로 무엇이다? 에너지 절약 목적으로 제작되는 거죠. 그래서 저방사 유리라고도 하고 로유리라고도 칭하는 거죠. 로유리, 저방사 유리 또는 로유리. 그다음에 7번에 유리를 연하층 가깝게 가열해 두고 양면에 냉기를 불어 넣어서 급냉이 단어가 들어가면 이것은 강화유리입니다. 그래서 약하게 공기 서서히 냉각시키는 것은 배강도 유리고 혼돈하지 않도록 조금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보시면, 자, 유리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해가지고 나옵니다. 먼저 1번에 알루미늄 간복은 단열에 우수하다. 틀렸죠. 알루미늄은 열 전도율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단열에 불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알루미늄으로 샤시를 한 건축물은 겨울에 몹시 춥죠. 난방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번에 로유유리는 열 적외선을 반사하는 은을 소재로 코팅해서 가시광선 투과율을 낮춘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 가시광선 투과율을 높이고 적외선의 이제 반사율을 높이고 방사율을 낮춘 겁니다. 혼돈하지 않도록 해두시고. 그다음에 3번 동일한 두께일 때 강화유리의 강도는 판유리의 10배 이상 너무 크죠? 한 대략 3배에서 5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4번 강화유리 일반 현장 절단이 가능하다. OXX입니다. 얘들은 현장 절단 가공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열 처리해준 유리 안 돼요. 그리고 복청으로 제작되는 유리들도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5번에 세팅 볼록은 세시 하단부에 유리 겸용 부재로서 유리의 자중을 지지하는 고임재 역할을 하는 것이 세팅 볼록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리의 4분의 1 지점에 양쪽에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9번에 유리공사에 관한 용어의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답은 거기에서 4번 피노를 가지고 만들었지만 우리는 앞으로 대비해서 그 1번, 2번을 공부를 잘 합시다. 꼭 구분해 놓으세요. 이거는 4번을 푸는 게 문제가 아니고, 1번, 2번을 잘 공부해 놓으세요. 구분 문제는. 그래서 구조 개스킷하고 그레이징 가스켓 구분을 해 놓으세요. 그래서 클로로프레인이나 클로로프레인 고무 등으로 압출 성형에서 제조하는 것으로서 유리의 보호나 지지 기능과 수밀 기능을 지닌 가스켓이 구조 가스켓이고 그레이징 가스켓은 염화 비닐 등으로 압출 성형에 의해서 제조된 유리 끼움용 가스켓입니다. 얘는 끼움용이고 그레이징이 끼움용이고요. 그래서 구조 가스켓은 유리 보호도 있고 지지 기능, 수밀 기능을 가진 게 있습니다. 이게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얘는 그레이징은 유리 끼움이 원래 그레이징이 유리를 끼우는 걸 그레이징이라고 하죠. 그래서 끼움용 가스켓이 우리가 그레이징 가스켓이 됩니다. 구분을 정확히 해놓도록 해 두십시오.
그레이징을 낼지 구조 개색에 이걸 아마 장난칠 겁니다. 두 개 다 안 쓰고 하나의 지문만 써서 바꿀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히 알아두시고. 자, 그리고 10번 문제 보시면, 10번 문제. 유리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해놨죠. 그래서 1번에 그레이징 가스켓은 염화 비닐 등으로 압출 성에서 있는 유리 기업용 부자재가 됩니다. 그래서, 그레이징 가스켓이, 뭐, 우리가 발음은, 이 가스켓이 정확한 발음이고요. 간혹 가다가 이렇게 가스켓을 쓰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가스켓이. 그래서 얘는 정형 제품입니다. 기업용. 그 다음에 2번에 로이 유리는 열역력에 의해서 파손 방지를 위해서 배강도 유리로 사용한다고 해서 틀렸습니다. 자, 로이 유리는 자, 일반적으로, 자, 일반 유리 사용하죠. 반유리. 그래서 이제 여기 코팅 시켜가지고 에너지 절약 목적으로 제작된 유리가 로이 유리입니다. 그래서 적외선 반사율을 높이고 방사율은 낮췄다 했죠. 열이 들어오는 것은. 그리고 가시광선 투과율을 높인 것이 로이 유리여서 에너지 절약 목적으로 제작되는 유리. 이거는 배강도 유리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유리 블록을 도면에 따라 줄눈 나누기를 하고 방수제 혼합된 시멘트 모르타르로 쌓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유리 블록은 채광미 구조 겸용 블록이었습니다. 그리고 4번에 세팅 블록은 세지 하단부 유리 기업용 부자재로서 우리가 고임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5번에 열선 반사 유리는 판유리 한쪽 면에 우리가 열선 반사막을 코팅해서 141의 차폐성을 높인 유리가 바로 열선 반사 유리입니다. 특히 열선 반사 유리 같은 경우는 서쪽에 설치해주면 좋습니다. 서쪽, 동쪽보다는 서쪽에. 혹시 서쪽에 저기 있을 때, 주방이 있을 때 꼭 설치해주면 좋은 거죠. 그리고 11번 보시면 가스켓, 자, 시공상 일반 상황으로 가서 옳지 않는. 그래서 이제 가스켓은 정형 제품이 됩니다. 이건 부정형은 없어요. 부정형이라는 것은 액상으로 주입해서 굳어서 고체가 되는 게 부정형이죠. 그래서 1번에 보통 유리 한 면은 부드러운 가스켓이고 다른 면은 경과 밀도가 높은 가스켓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에 가스켓은 유리의 각변 길이보다 약간 길게 해야 돼. 짧게 해서는 안 돼요. 약간 길게 하고요. 그래서 유리를 절단할 때는 약간 짧은 치수로 절단하지만 가스켓은 약간 길게 해야 돼. 그래서 중앙에서 모서리 쪽으로 끼어 나가야 됩니다. 모서리에서 중앙으로 하면 되고, 모서리에서 중앙으로 하면 툭툭 튀어나와서 불균형이 있어요. 그래서 중앙에서 모서리 쪽으로 끼어 나가 주셔야 된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3번, 가스켓 끼운 상태에서 외관상 균일성 유지하도록 절대 모서리부터 끼어 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시공성을 위해서 우리가 유리 한 면은 실란트로 시공하고 다른 면은 가스켓으로 시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공사가 제일 편합니다. 그리고 5번에 복청유리, 접합유리, 망임유리의 경우는 가스켓을 절 때 이제는 유리 내에 배수가 있는지 확인을 꼭 해주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2번 장호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나오죠. 1번에 실란트 작업으로 상대 습도가 90% 이상일 때 작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습도는 잘 모르면 이렇게 가면 돼요. 기본 공사를 중지할 습도는 85%가 많아요. 그런데 실란트 작업은 90% 이상이 됩니다. 기억하시고 80%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배수구 구멍은 일반적으로 5mm 이상으로 직경 2개, 직경으로 2개 있으면 되죠. 그래서 모르면 우리도 눈물인 눈도 2개, 콧물인 코도 2개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에 세팅 블록은 유리 폭의 4분의 1 지에 각각 한 개씩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 복청 유리는 20mm 이상 겹쳐서 설치하면 돼요. 복청 유리는 유리 그 공기청이죠. 그래서 무거워요. 이것을 많이 쌓으면 유리가 밑에가 파손되죠. 그래서
20매 이상의 적치를 금합니다. 그리고 강화 유리관 클리런스는 3mm가 표준이에요. 유리와 유리 사이는. 그런데 바닥하고 화면과는 10mm가 표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를 절단할 때 1.5에서 2mm 정도 약간 짧은 치수로 절단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유리를 끼울 때는요, 건물 중앙부에서 좌우로 이렇게 끼워나가야 돼요. 반대로 좌우에서 중앙으로 끼워나오면 중앙의 풍압이 너무 커서 안 좋습니다. 저거와 같습니다. 우리가 간척 사업할 때 양쪽에서 어떻게 됩니까? 메워 들어오면 중앙에 물살이 세게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정주영 회장님이 유조선 갖다 막아가지고 배웠었죠.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175페이지 수장공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